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독일이 자랑하는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한가 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 그 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게로 흘러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로부터 나온다. 이 정도의 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칸트가 없이는 철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는 정도의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임마누엘 칸트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산길을 가고 있는데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산적이 나타나서 타고 가던 말과 가지고 있던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그 칸트의 아버지가 예,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그 꺼내놓은 모든 것하고 타고 가던 말하고를 빼앗아 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둑들이 저만큼 간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서 갖고 이 품 속에서 무엇을 하나 꺼내들고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했더니 그 금폐물을 품 속에서 꺼내서 들고서는 한숨을 쉬는데 그 한숨의 의미는 야 그래도 이 금폐물을 뺏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는 의미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옆에서 칸트가 그것을 보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거 잠깐만 좀 줘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글쎄 잠깐만 좀 줘보세요.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고 품 속에서 꺼냈던 그 금폐물을 아들 칸트에게 주니까 칸트가 이것을 가지고 도적들을 쫓아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도적들을 붙들어 세워놓고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버지가 품 속에 이 금폐물을 감춰놓고 꺼내놓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아저씨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되니까 놀란 것은 칸트가 아니라 도적들이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당황해서 자기들이 뺏어왔던 말과 그 물건들을 다시 칸트에게 돌려주더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린 칸트의 이런 모습을 철없는 모습 또는 뭐 어리석은 모습이라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린 칸트의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손해가 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게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랐던 임마누엘 칸트는 훌륭한 철학자가 되어 철학의 역사를 둘로 가르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한 주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지어라. 그리고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은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정직만큼 풍부한 유산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텐베르이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 우리 인간 누구나가 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직을 통해서 오래간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정직을 통해서 오래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잠언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지혜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지혜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학교에서의 지혜, 직장에서의 지혜, 가정에서의 지혜 등등 모든 경우에 따라서 지혜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혜의 뿌리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스스로 지혜롭다는 말과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는 집을 지어놓고 우리를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자연 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성숙하게 해준다고 하였고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집에는 일곱 기둥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잠언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지혜라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곱 기둥이 어떤 것들인지 오늘부터 7주간 동안 7시간에 걸쳐서 한 주일에 한 기둥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원칙인데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7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지혜라고 하는 집은 7개의 기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집의 첫 번째 기둥으로 정직의 기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다 정리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직이라고 하는 많은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뜻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심상히 여겨도 가볍게 여겨도 정직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한국어 성경에는 모두가 다 정직이라는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대표적인 뜻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똑바르다. 똑바르다. 두 번째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세 번째는 진실하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게 세 그룹으로 그 뜻을 나누자면 첫째는 똑바르다, 두 번째는 깨끗하다, 세 번째는 진실하다 하는 단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바른 삶의 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정직이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말하고, 정직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진실한 삶을 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직이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의 바른 삶을 말하고, 바른 삶의 길을 말하고, 정직이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말하고, 정직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진실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직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직한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는가? 그는 베들레헴 목동 출신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그 축에도 끼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칠 정도로 소외되었던 그런 마지막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다음,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런 평가를 받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적어도 내 자녀들이, 내 부모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평가한 것 같은 정도의 평가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은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그에게 큰 애를 베푸셨다. 여러분, 아마 뭐니뭐니 해도 평가 중에 자녀들로부터의 평가가 가장 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 출신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인물로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살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정직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또 알아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위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위에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리석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 또는 종교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자기들이 이익만 보고 살려다고 하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는 사람, 멀리 보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 정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봅니다. 정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마리아 성,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개와 똑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소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되니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진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합니다. 사마리아가 사마리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 두 사도가 거기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거기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건네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신이 내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이 그 능력, 그 능력을 내게 파시오.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사람들 붙들고 안수하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시몬을 무섭게 책망하죠.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정직은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직은 불의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많은 이익이 천만금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보면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이 지혜인 것처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불이죠. 다 불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보고 세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정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이런 말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정직의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다 생각한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걸 가리쳐서 우리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직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부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직한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죄입니다. 모든 부정직, 모든 죄, 모든 거짓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과 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일생 중,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일생 중에 아주 치명적인 범죄의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이용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치명적인 범죄의 사건이 사무엘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솔직히 자기 죄를 인정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책망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고백한 회개의 기도 시편 51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정직은 철저한 회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직은 자기의 죄의 인정과 자기 죄의 철저한 회개로 정직이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자기 실수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 잘못과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정직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 자기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그것이 정직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사케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사케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이었던 사케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혁명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정직은 결단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직은 결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한 만큼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 만큼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것하고 결단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성을 합니다. 아 내가 그걸 왜 그랬을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성은 많이 하는데 왜 삶이 변화가 안 됩니까?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그것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정직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어디에 직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에 우리가 왜 정직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꾀를 내어 사람의 삶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주의 백성이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자기가 짓는 마음으로 성전 지을 모든 재료를 정성껏 준비해놓고 죽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해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주의 백성이 즐거이 드림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자기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을 볼 때 기뻐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을 볼 때 기뻐합니다. 우리 가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했을 때, 어떤 일을 잘했을 때, 보통 거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 잘했어! 하고 박수 쳐주는 반응이 하나 있고요. 또 한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에이, 그거 뭐 누구 못해. 이런 반응. 그죠? 아, 참 잘했다. 너 참 잘했어. 당신 참 잘했어. 집사님 참 잘했어. 아, 잘했어. 박수 쳐주는 반응이 하나 나. 또 한 반응. 에이, 그까지 끄면 누구 못해.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문제가 있죠. 정직한 사람은 정직을 보면 기뻐합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을 봤을 때, 아, 그까지 끄어갖고 그렇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내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이 그 정직한 드림을 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5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하면서 쭉 나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직과 거짓 또 역시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여러분 이것 이상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더 귀한, 더 바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리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감격이 바로 정직한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 보면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카운슬링, 상담, 그 다음에 컨설턴트, 이렇게 도와주는, 도움말을 주는 조언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조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선생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 하이웨이, 우리로 말하면 프리웨이가 고속도로 같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와 풍성한 것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름의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정직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지혜의 집의 일곱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었던 정직의 기둥을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도 정직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사람은 정직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직한 사람, 정직한 모습, 정직한 말들을 볼 때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잠언 30장의 아구리 기도를 기억합니다. 허탄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세상의 모든 삶을 다 산 뒤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대로 우리 정직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미사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